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명이 상승장 예측하고 있고요. 1명이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이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고요. LG화학, 티플렉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ISIC 김홍현 수석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카카오게임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반도체, 2차전지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역시 상승장이고요. 비아트론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플리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IC 김홍현 팀장,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홍현 팀장님, 지금 장의 모습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뭐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전일 우리 증시는 코스피 하락 마감, 코스닥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시켰다고 볼 수가 있었죠. 자,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조기 금리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중국의 헝다그룹의 디폴트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전일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였고 그 여파로 전일 옵션 만기일까지 맞이하면서 갭 하락으로 출발을 하였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낙폭은 축소하는 모습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일 수급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과 개인은 매수세를 보였지만 기관은 크게 매도를 하였고 종목들로 본다면 시가총액 상위 5종목들 가운데 카카오와 LG화학을 제외한 종목들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게임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중에서 NC소프트는 블록체인 결합게임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고 금리 인상이 조기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과감한 투자가 아닌 현금 확보를 해놓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과감한 투자보다는 현금 확보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에 이성훈 과장님,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우선 만약에 오늘 시장에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봤을 때는 어제 주가가 좀 떨어졌던 부분에 있어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상승 이 반발 매수 들어와서 주가가 간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구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어제도 그렇지만은 중국과 미국 쪽에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이 좀 위축됐었는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경계심리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시장을 떨어뜨린 이유인데 참 어떻게 보면 지치게 만드는 제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당장 이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지수가 뭐 강하게 어떤 반등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항상 제한적인 구조로 위에서 상단을 막는 그런 악재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연말로 갔을 때도 뭐 연말 소비 시즌 그리고 뭐 공급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고점이라고 지금 단언을 하기에도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합세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그렇죠. NFT 뭐 그리고 이 메타버스 그다음에 친환경 선으로 유동성이 지금 몰리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그 해변 좋습니다. 뭐 NFT나 뭐 메타버스 뭐 친환경, 뭐 성장 스토리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종목들이 이 주도주로 하기에는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캐파 쪽으로 봤을 때도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 그리고 이 자동차, 화학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주도주로 나서줘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외국인들 매수 랠리도 이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수출 기업들에 대한 수출 지표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반원을 좀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봤을 때는 이런 NFT, 메타버스 뭐 이런 2차 전지 쪽에서의 그 관심을 더 가지는 게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이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같이 어떤 차익에 대한 우려가 이런 종목들 위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 조정받았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종목들을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매매를 좀 짧게 가져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윤 팀장님께서는 카카오게임즈에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이번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테마는 게임 관련주입니다. 최근 8월이죠. 위메이드를 시작으로 게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즘 아무래도 이슈가 되고 있는 대체 불가 토큰 투자로 이어지면서 관심을 많이 받았죠. 자, 위메이드는 미르4의 블록체인 기반이 NFT 기술을 접목을 했습니다. 게임 머니를 일명 드레이코라는 코인으로 바꾸고 이를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지갑 위믹스 월렛을 통해 가상화폐 위믹스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더해서 다른 여러 게임 관련 기업들도 여러 블록체인 기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좋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동사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이 되어 있고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PC 모바일 게임 및 개발 및 퍼블리싱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사의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오딘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자, 최근 이슈였던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NFT를 결합한 게임이 이슈였는데 최근 동사 또한 NFT 거래소를 만들어 각종 스포츠, 게임, 메타버스에 특화시켜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는 예고 또한 있었죠. 자, 동사의 대표적인 게임인 오딘은 현재 4개월 연속 모바일 게임 랭킹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점은 대표 게임 오딘에 대한 매출과 앞으로의 동사의 블록체인 NFT를 결합한 게임까지 더해진다면 자연스럽게 동사의 매출 또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에 동사는 오는 17일부터 메인 스폰서로 참가하는 지스타 2021에서는 신작 게임 세종 또한 소개한다는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4주 연속 게임 랭킹 1위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임을 소유하고 있고 빠르게 신작 게임 출시를 앞두면서 NFT 접목하여 글로벌까지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내년 2022년 이후에 동사의 매출을 한번 지켜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NFT 기술이 접목 기대가 되는 카카오 게임즈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성훈 과장님,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LG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LG화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많이 안 좋았었죠. 최근에 테슬라 지난주에 한번 급락이 나왔었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 제규어 쪽에서의 화재 사고 때문에 이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있었는데, 지금부터 이런 우려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 LG화학의 어떤 본업에 대한 부분을 영향을 미치는 상황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규명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괜히 이제 LG화학 쪽으로의 주가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반등하는 부분을 강하게 가져갔는데 이제는 어느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석유화학 부분 역시 중국의 어떤 전략량 때문에 지금 반사이익을 받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양극재에 대한 공장 중절 얘기 나왔기 때문에 LG화학의 실적이나 어떤 사업 방향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어제 반등을 계기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티플렛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티플렛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 볼트나 너트를 이런 상품의 40%는 이 티플렉스의 그 제품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독점적인 위치에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주가 흐름을 실적과 주가를 갖고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스테인리스가 이제 니켈이죠. 니켈 가격 상승이 그대로 스테인리스 가격의 평가를 잘
그 융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스프레드 확대가 계속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플렉스 어떤 이 일반 어떤 금속이 아니라 특수죠. 이 특수 금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티플렉스를 좀 관심 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과 티플렉스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